안녕하세요. 정우만씨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안녕. 오늘은 2024년 개묘년 우리 뱀띠분들 운세. 선생님 저한테 대박난 띠 뽑아주셨는데, 난 이분들 운세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서, 우리 뱀띠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 좀 많을까요? 뱀띠들이 지금 성격이 좀 까칠하다. 아, 까칠합니까? 까칠해. 그리고 고집이 세. 고집이 세고 누구한테 절대 안 질라고 그래. 내 조그만 내 허물이 바깥에 새어나가면 난리가 나. 그러기 때문에 뱀띠들 성격 까칠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. 맞습니다. 왜냐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지 남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거든.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좀 조금 이렇게 좀 배려도 했으면 좋겠다. 마음의 문을 열어. 믿기는 누굴 믿어? 내 주먹도 못 믿는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. 맞습니다. 뱀띠 여러분들, 이 삼재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. 2년 전. 그럼 재작년 자녀까지 진짜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래서 모양 걔 중에는 죽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죽고 싶어 하면서 살아나더라고. 그래서 올해 이제 이 힘든 고비는 올해가 막바지라고 뱀띠 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또 이제 이 뱀띠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교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주로 많아요. 잘 어울린다 뭔가. 나라의 놋밥을 먹는 거고 또 내가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애들을 갖다 가르치는 이 쏘는 이 역할도 강하단 말이야. 나는 이렇게 해서 니네도 이렇게 하라는 말하자면 이끌어 진압철처럼 땡기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. 그래서 교직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. 그리고 무슨 뭐 유아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접어든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즘 힘들어 들 것이다. 모든 것이 삼재와 같이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것이 뭐겠어? 삼재 같이 코로나와 IMF보다 더 힘들고 이 코로나에 삼재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힘들었었던 거거든. 힘들었었고 그랬대. 올해는 조금 그래도 작년에 그 운기가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그 운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같이 더불어 끌고 나가는 형국인데 내년에 2023년도에는 모든 게 툭툭 다 털어져 나가는 거다. 올해 12월 달이면 털어져 나가고 내년 새년부터는 뱀띠들이 이제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. 쉽게 얘기해서 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잖아, 그렇지? 물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런 노는 형국입니까? 그런 형국이다. 좋네요. 이게 근데 삼재 선생님, 아무래도 재작년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올해 생일이 안 지나면 삼재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데좀 많았던 거예요? 아니야. 그러면 작년에 삼재가. 12월 때는 삼재는 이미 끝난 거야. 아, 근데 왜 근데 올해까지 그게 그런 왜 거죠? 그러냐? 우리 저기 PD가 잘 얘기했다. 들삼재, 날삼재, 묵는 삼재 이렇단 말이야. 들삼재, 묵는 삼재, 날삼재야.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악삼재가 되다 보면 들삼재서부터 쳐. 올해가 삼재가 되는 사람이 운이 나쁘면은 악삼재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쳐서 안 되고 사고 나가는 게 이게 악삼재야. 그리고 묵는 삼재는 그냥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넘어가는 삼재. 그리고 또 들삼재 사람을 다치고 나쁘게 치지 않았으면 날삼재에 치는 저기가 많아. 근데 요게 뭐냐? 날삼재에도 이제 들삼재 7수에 삼재가 들어왔지. 8에는 묵는 삼재야. 9수에 또 삼재 치고 나가는 거야. 그래서 요게 악삼자라고 하는 것이야. 그래서 작년에 악삼자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뭐 삼재를 잘 풀고 1년 12달 올해 이제 삼재 잘 나가서 1년 12달 홍수 매기를 한 사람은 괜찮아. 아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올까지는 힘들다는 얘기야. 올까지. 아, 우리가 상처가 나서 상처가 아무런 게 갖다 기간이 있는 거잖아. 똑같은 거야. 그래서 올까지가 힘든 것이야. 이해됐습니다, 선생님. 이해가 가지? 그러나 내년부터는 활기차게 넘어간다는 거지. 상처에서 다 아물었다 이 그렇지. 말씀이에요, 선생님. 상처가 아물러서 이제 활동을 한다는 뜻이야. 그렇기 때문에 뱀띠 분들이 지금 성격이 좀 까칠하고 그런 면은 있고 하지만은 생활력은 강해. 절대 내 거를 안 주기 때문에. 그런 면으로도 어떨 때 보면 또 마음이 약해 또. 마음이 약해. 우는 사람 앞에는 특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이 성격이 막 이러다가도 우는 사람한테는 깨갱한다.
그러니까는 뱀띠를 이거 네. 먹으려면 울어라. 뱀띠 앞에서 울어야 돼요? 그만큼 마음이 약해되는 건 착해. 그리고 도겨울론 뱀이 있고 그 이제 저기 따라 틀리잖아. 그렇죠. 뭐 1월생, 2월생, 12월생, 3월생, 뭐 5월생. 그리고 제일 갔다가 이 뱀이 독이 많을 때가 10월달에 들어갈 적에 그때가 다 모든 걸 다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건들면은 자기 밥을 건드는데 그렇죠. 물지 안 물겠어? 네. 그러면 그게 큰 타격이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10월 뱀들은 건들지 마라. 10월 뱀들은 네 알겠습니다. 응.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고비를 잘 넘어가고 특히 이제 상대방의 부부가 싸움하는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으니까 마음을 한 자락은 펴놓고 한 자락 내가 져주는 게 이긴다. 그것만 착 이렇게 부부 싸움에도 딥 로 좀 물렀으면 부부간에도 원만하고 괜찮습니다. 여러분 뱀띠분들 여지껏 진짜 삼재고 뭐 참 힘들게 살아오셨거든요. 그래도 내년에는 개면년에는 힘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. 열심히 노져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청학만신이었습니다.